옷이나 하나 사줄게. 어, 좋아한다, 네. 좋아한다. 신사동 호랭이. 네. 그럼 진짜 신사동 출신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전라남도 광양에서 아유, 올라왔고요. 광양에서? 예, 예. 17살 후반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예. 혼자? 네네. 아니, 부모님이 뭐 허락을 해줬어요? 서울에 가서 음악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딱히 이게 학업에 큰 기대가 없으셔가지고 저한테 그냥 편하게 그래, 네가 뜻한 바 뭐 이루러 가라. 대신에 경제적인 지원은 끊겠다. 너가 선택한 길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죠. 예. 아무것도 없이. 근데 아유, 그 고등학생 그 나이 때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려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그치, 돈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주방장도 했었고요. 우와, 주방장. 네, 주방장도 했었고 그 아, 고등학생이요? 네. 클럽에서 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오래 했었고. 아, DJ. 네네. 작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언제예요? 원래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춤을 또 굉장히. 아, 네. 아 비보이였어요? 아, 기가 막혔어요. 열심히. 아, 그래. 어, 재주가 많네요. 지금 이제 오사카 댄스라고 혹시 아시죠? 오사카 댄스. 네. 네. 그거를 제가 또 열심히 했었고. 아, 진짜 굉장히 매력적인 작곡가님인데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작곡은 유형이 짧죠, 브레이브상. 예, 사이. 죄송합니다. 지난주 또 용감한 형제.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거예요. 아니, 저희 곡 안 주시면 뭐. 네. 아, 죄송합니다. 토크 계속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아니. 그 형도 안 줄 것 같아요. 내가 전화할까? 내가 주저하려고. 아니, 컨대를 못 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혁 씨 지금 회사 소속사도 시험을 보고 SM이요? 아, 그럼요. 어, 문통 형제 YG도 보고 가수로 가수 아이돌로 보지 마요. 아이돌 아니야. 가수. 와 18, 19. 아 그럼요. 한창 때 한창 그냥 너무 어 너무 이쁘고 그럴 때. 너무 이쁘고. 예뻤었어요? 이뻤었다고요? 제가 저 지난주에 렌 씨가 나오셨잖아요. 예, 예. 제가 굉장히 프로섹슈얼 이미지가 강했어요. 누가? 제가. 지금 보면 양희은 선배님이잖아요.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광양에서는 탑이었습니다. 네. 근데 서로 올라오니까 입는 그 스타일도 좀 다르고 다 떨어지고 이제 업소를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좀 예능을 좀 해봐야겠다. 업소에서 예능을. 그렇죠. 왜냐면은 예전만 해도 거기서 데뷔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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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업소를 다니면서 그때 업소쇼는 어떻게 업소쇼는 이제 제가 그 특별히 준비하는 쇼가 있었던 게 안주를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포청천 쇼를 야 잘 맞았어 포청천 쇼 포청천 쇼를 이제 준비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러드려요. 가이봉이 우고 해서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손님이 좀 그 리액션이 괜찮다 비싼 리액션 나온다 싶으면은 용작두로 맛있는 거 썰어드리고요. 리액션이 좀 싸다 이 손님들은 리액션이 좀 싼 손님이다 하면 이제 개작두로 안에 썰어드리고요. 아 본인이 작두를 직접 들고 들어요? 이제 또 보조들이 있었어요. 어머머 메인이었어. 메인 메인이었어. 근데 이제 용 모양 작두랑 개 모양 작두 그렇죠. 리더 리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음악의 꿈은 계속 키웠었죠. 네. 그러다가 한 기획사에서 저를 좀 굉장히 좀 괜찮게 봐서 네. 한번 들어와서 가수로. 작곡을 한번 작곡을 한번 그분이 이제 가수로는 행사를 해보셨죠. 아시겠지만 예. 리믹스를 좀 찰지게 했었어요. 아. 네, 그 붐 씨가 하시는 그 나이드 나이드 나이 하는 예, 예. 네, 그런 거 멘트를 제가 랩으로 만들어서 아. 실제로 오. 이승기 씨 앨범에 들어갔어요. 그 만남이라는 곡에 이승기 씨랑 채연 씨가 부른 버전인데 거기에 제가 나이트를 랩 중에서도 나이트 랩이 있어요. 나이트 랩이 있어요. 네. 뭐 쉐킹. 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 D-I-G-E-R, make your party, shake your booty. 에이, 이런 거. 어, 맞아. 잘 가봐라, 잘 가봐라. 저는 그럼 한남동 포메리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포메리안 키우고 있어요. 신사동 호랭이, 한남동 포메리안. 저희는 좀 핸드가 편해요. 야, 이거 해본 게 느낌이 나는 게 마이크를 밑에 잡네. 그게 이 각도가 있습니다. 마이크 밑과 네. 입술 사이에 붙이는 거예요. 여기 붙여줘야 돼요. 아, 이거 다 붙여줘야 돼요?
네네 붙여줘야 돼요.